여기는 전국 10대 오지 중 하나라는 죽장면 하옥리 도등기 마을입니다. 달기 지멋대로 마당을 활보하는 이곳은 도등기 마을의 유일한 주민 남중석 씨네 집입니다. 아이 이쁘다. 오늘 또 알라났나 한번 보자. 아이 두 개는 나눴네. 아 또. 아니 계집에다가 닭 때리고. 야, 여 저거 하고 하이기네. 알로 올르면은 이게 나가버려. 그래가지고 알라 놓고. 이거는 묵지도 않아요. 이놈아. 묵다 안 해. 계란 주러 가라. 우리 집에 보물 또 찾았어? 응. 보물 찾기는 아내의 몫입니다. 계란 먹는 장수가 여기도 또 있어. 여봐. 풀어놓고 키우는 130여 마리의 닭은 저 낳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알을 낳아놓습니다. 미안. 그러니 보물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어, 여기도 있고. 저기 철안이다, 저기는. 아, 이거는 철안이네. 아니, 조금 철안입니까? 여기 철안이야, 여기. 작은 게. 작은 게 철안이고. 요런 거는 동글동글해. 요런 거는 그 오골갸리야. 네, 너 이거 하나 먹어 봐 봐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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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이가 계란을 참 좋아해요. 그래서 내가 영양식으로 한 개씩 내가 덜 먹고. 사실 오늘은 평소보다 양이 적습니다. 15개. 하루에 30개씩 이래 나왔어. 그랬는데 다 뺏겨서 며칠 만에 오니까 이거 짐승들이 다 밤에 다 물고 가버려. 짐승들도 먹고 살아야지. 도둑기 마을에 살다 보면 마음도 넓어진답니다. 서리가 내리기 전에 무밭 정리를 해야 합니다. 이번에 이거. 어머, 세상에 이거는 너무 이쁘다. 어? 야, 여보, 이쁜 거는 내 닮았어. 아이고, 이쁜 거는 내 닮았어. 아내는 아주 긍정적입니다. 심심 산골에 들어와 살다 보면 욕심이 없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기 마련입니다. 무겁지요? 안 무거워요. 아이고, 우리 영감 아직 쓸만하네. 어? 아니, 이거쯤이야, 뭐. 이거쯤이야? 몇 년 정도 앞으로? 앞으로? 어. 아니, 70까지는 안 돼. 70까지? 응. 앞으로 고작 70까지. 응. 70까지 해봐야 앞으로 5년인데. 응. 5년 있다가 아들 있는 남겨준다. 산골 생활 10년. 서툴던 농사일이 이제야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. 원래 농사 너무 잘 됐대. 아유, 내년에도 좀 이렇게 좀 지어줬어, 앞으로도. 심한 사다리 잡고는 고마이라. 누가요? 마누라는 심한 대추도 사다 수마이 되는데 개놓고 대추만 사다 놔보면 그 보이다. 남는 거는 뭐 내 혼자 하지 뭐. 마님과 무슨 관계시오, 두 분이? 나는 일꾼. 어머님은요? 저는 나무꾼 같소냐. 당신은 나무꾼이고 나는 선녀. 무뚝뚝한 나무꾼은 선녀님 모시고 사느라 일복이 터졌습니다. 그렇다고 선녀가 매양 손 놓고 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. 맨날 일이야 여기서도. 느리게 간다고 여기를 왔는데 일이 어떻게 더 많아 여기 오니까. 한가로워 보이지만 쉴 틈 없는 산골 살림. 부지런을 떨었던 덕분에 이제 겨울 채비는 얼추 다 마쳤습니다. 네. 아이고, 오늘 또 낮에 또 잔잔 준다고. 아이고, 그럼요.
산천이 다 물들었네, 그지? 단풍이 말이다. 따뜻한 역으로 살아야지, 뭐. 나는 이 단풍이 물들면 내 마음도 물들어 버려. 허전해, 가을이 허전해. 우리가 겨울에는 밑에 내려가서 살고 여름에는 여기 와서 살고 이랬으면 좋겠어. 경로당에 이제 돈 많이 나온단다. 그저거 여원이 그저거 보이라도 많이들 하더라. 그 나무꾼 참 분위기 못 맞추네요. 그 사람을 딱 읽겠더라. 세상에 찌든 나의 욕심도 나의 마음도 저 아래 하옥 계곡을 벗어나는 하얀 구름처럼 날려보내고 어머니의 치마 폭처럼 날리며 한 걸음에 달려와 다시는 세상에 부딪히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 고이 받아주고 구름도 쉬고 바람도 쉬고 나도 함께 날아신다. 아, 이곳이 도등기 마을이구나. 단풍꽃 하나도 단풍도 꽃이요. 참 이 소나무 저것도 꽃이요. 예? 이거 참 뭐 매실나무든가 감나무든가 전부 꽃이라고 생각해. 그게 무릉도 원이고 그래요. 이런 아이야 또 쓰지. 아니 옮겨올 애들은 이제 이거. 쌀쌀한 늦가을 밤 다른 건 다 아껴도 뗄감만은 아끼지 않습니다. 사실 이 산골로 들어온 건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. 내내 방이 뜨세요. 뭐 참 우리 마누라도 참 몸도 좋아지고 뜨뜻하게 잘 것 같소. 고맙소. 내내 불만 예찬아. 고맙소. 그래야 방이 뜨뜻해야 좋지. 고맙소. 무릉도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. 와, 오늘도 햇살이 어찌 이리 좋나. 여보, 운동 갑시다, 운동. 먹들어 놓고 있는데 내가 언제 그 운동 가고 있냐. 아이, 가자. 아, 이거 먹들어 놨잖아. 닭 먹들어 놨는 거 이거 넘는 거 같고. 혼자 가면 좀 심심하잖아, 좀. 짤배기 지고 가라. 그 나는 갈 시간 없다. 아이고 맨날 저런다. 매일 혼자서 운동 가라고. 몸만 건강해지면 나가겠다 정해놓고 들어온 곳입니다. 근데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. 자기가 더불어서 사니까 그냥 얘가 내 친구야 그냥. 얼마나 좋아. 속에 있는 말도 얘한테 하면 얘 나 고민이 있어.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민이 있어. 이런 얘가 말을 하는 것 같아. 걱정하지 마. 마음을 비우고 살아. 얼마나 좋아. 잘 있어. 내일 아침에 또 올게.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신선히 놀다 갔다는 이 산골에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하늘이 부를 때까지 계속 살랍니다.